자, 우리 미추리님 쇼핑 뭐 했나? 언박싱 아닌데 바구니 이렇게 딱 오픈되어 있는데 자, 언니가 벌써 쇼핑을 했다네요. 자, 볼까? 이거 치와와? 교배종. 교배종. 아, 이거 대박 좋아. 얼굴이 나, 나도, 나도 이거 하나 하려고. 어. 이건 아예 판매방송에 나가지도 못해서 사장님 분갈이로 그냥 끝. 판매 종료. 그리고 요것도 뭐 거의 금방 언니 밥 진짜 많은 거 고르셨다. 나, 역시. 나 밤에 골랐어. 매니아님. 파이어플라워. 대박. 어. 요거 진짜로 이렇게 골랐고. 언니 예쁜 거 골랐다. 괜찮아? 어, 쌩얼이랑 섞여있는 나 이런 거 좋아. 근데 약간 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하고 네. 요게 쌩얼이잖아요. 네. 요게 맵이나 금이잖아요. 네. 얘는 백금이라고 해요? 그냥 금이라고 해요? 우리 맵이나 어, 그러게? 있어요? 나는 맵이는 황금밖에 몰라. 황금? 응. 얘는 아, 근데 황금은 아니야. 그런 건가? 언니 이거 알고 고른 거야? 아니 골랐는데 응. 얘가 보여서 얘는 뭐지? 얘는 얘하고는 그냥 금. 틀리죠? 그치 언니야. 그래서, 얘는 그냥 금인데 얘는 진짜 언니 백금 같아. 그죠? 그래서 여기 세 개가 섞여있나? 그런 건가? 어, 언니 맵이나 금 안 키워? 키워요. 키우는데 또? 네. 그래, 나. 근데 쌩얼 있는 거가 없어요. 진짜? 언니가 그래가지고, 아우, 예쁘다. 나 쌩얼 섞여 있는 게 좋더라. 이것도 곧 품절되겠어. 없어? 예? 어? 언니, 초연이 두 개나 당겨? 어. 대박. 얘가 약간 철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약간이 아니고 대놓고 아니야? 그치? 어.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 언니 초연이 또 예쁘기로 유명하지. 야, 언니야. 어? 대박이다. 됐어? 어, 언니 대박이야? 금손이야. 너무 잘 골랐어. 응. 언니 이제 쇼핑 더 안 해도 돼? 난 가로 갈. 나 이거 사러 갈래. 얘는 털어놨어, 지금. 댄싱보드도 예쁜 거 샀네. 머리밥에 요렇게 많아. 생겼어. 그래, 이거 진짜 예쁘잖아요. 언니 이거 어디다 분갈이 하려고? 아니, 지금은 얘는, 얘 걸쳐놓은 거고. 네. 그냥. 얘한테 맞는 걸로 할 거지, 언니야. 사이즈. 그치. 이야. 우리 미추리 언니도 자, 다 여기 이고 지고 이렇게 있어야 돼. 자, 어디서 이렇게 나와라 이게 테이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일랜드식 그런 테이블 해갖고 탁 점프를 펴다가 이런 거 해야 돼. 나 쇼핑하러 가야 되겠다. 자, 우리 미추리님 그 테이블 슬쩍 한번 갔는데 방금 언니가 촬영하기 전에 이거 막 자랑하셨어요.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봐라. 꼬라지가 웃겼었는데 언니가 딱 꼬라지가 진짜 웃겼거든? 그런데, 아, 자, 우리 이제, 예, 리얼 대화. 이제 이랬는데, 세상 너무 예쁘죠? 언니, 이거 두 개 한씩 한 거죠? 응. 이거 가격대가 언니 엄청 높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한 포트에 5만 원이었죠. 아, 언니가 응. 이거 합식하고 나서 큰 거 왔다고 언니가 막 뭐라 했었어. 그래, 맞아. 이거, 언니가 이거 신고 나서 10만 원짜리 포트가 맞아, 왔었어. 맞아. 근데 언니 너무 예뻐.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이쁘네. 이뻐. 언니 거 힐링 포인트. 요즘 재 보면서 웃어. 어, 깜깜해도 예쁜 건 반짝반짝 빛나. 어, 요거, 언니 요거 뭐? 서든베? 어, 이거 근데 너무 예쁘다, 언니. 너무 얘 모양새가 진짜 독특한 것 같아. 입장이 동글동글한 게 착하게 생겼어. 생긴 게? 어. 입장이 아. 뾰족하지 않고 약간 동글동글해, 끝에가. 그러면서 좀 착해 보여. 손톱은 아주 날씬한, 쬐끄만 손톱 가지고 있네. 이 뭐랑 섞어놨는지 진짜 궁금해 죽겠어, 얘는. 생긴 게 너무 독특해가지고. 광고해. 어, 언니야, 우리 쇼핑하러 가자. 가자. 네. 전에 우리 사장님 거, 아, 사장님이래. 아, 대표님 맞습니다. 자, 우리, 언니야, 나 언니 거 그거 얘기해도 돼? 우리 어? 고양이, 아, 정확하게 몰라. 고양이 사료 판매하신다고 그랬는데. 언니야, 미안해. 아, 그냥 애견 쇼핑몰 이지 뭐. 애견 쇼핑몰. 우리 미조리님 애견 쇼핑몰 어,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고양이 혹은 강아지 키우셨던 분은 아마 언니 거 그거 진짜 우리 구독자님 중에 언니 사이트에서 구매한 분 계실 수도 있어. 그치. 계실 수도 있지. 언니야 이거 언제부터 키웠어요? 이거? 이거 여기 사장님에서 산 거. 진짜 멋있다. 1월 13일. 오 환엽이 너무 잘. 어머 진짜 멋있네. 잘생겼어. 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언니 가자. 어 여기부터. 너무 웃긴다. 여기부터. 나는 언니, 오늘 보니까 핑크 자라고사 나 너무 좋아. 자기 분갈이 하지 않았어? 핑크 자라고사? 어. 쬐끄만 거 같고, 그건 교배종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핑크 자라고사를 언니, 내가 외두를 키워봤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 진짜 너무. 아직 안 키워봤는데. 너무 예뻐, 저거. 지금은 좀 길어갖고, 얘가 뭔 맛인가 하는데, 내가, 원래는 삼두였는데, 한쪽이 언니 무너져갖고 내가 잘라냈거든? 맞아, 웃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있고, 그래갖고 다 잘라내버렸어. 얼굴 하나짜리 키우는데 너무 예뻐. 진짜?
아, 그럼 나도 하나 키워볼까? 얘도, 얘 진짜 너무 예뻐, 얘는. 나 그래서 얘가 군생으로 와가지고, 아, 우리 사장님한테 어디서 군생 고르는 법을 배워갖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언니, 이거 너무 무거운데 어떡하지? 아니야, 괜찮아. 자, 자, 버스. 자, 언니가 버스 타고 갑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스파이시는 가격이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언니, 근데 이거 너무하지 않아? 우리는 다 이거 12,000원 막 이렇게 샀잖아. 나는 요거 먼저 샀어. 요거? 어, 요거 하나 샀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언니 샀어, 언니는? 어, 많은데? 어. 아니야, 나 스파이시 한 개밖에 없어. 아, 핑크 스파? 아, 핑크 스파 한 진짜? 개밖에 없어. 언니 한 개밖에 없어? 어. 나 꾹꾹 참고. 근데 진짜 너무 좀 화가 나기도 하지 않아요? 어. 그렇긴 한데. 대박이지. 얼굴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사장님 어, 진짜 너무 예뻐. 잘 갖고 오셨어. 언니야, 이것도 얼굴 하나짜리가 이게 8,000원이야. 근데 이게 4,000원에 나온 거예요. 얘가 나는 좀 큰 애를 검색해서 본 적이 있어. 어. 근데 정말 야, 예뻐. 어. 라인이 반짝반짝 빛나. 너무 예뻐. 맞아. 반짝반짝 어. 빛납니다. 너무 예쁘나. 그리고 요거는 뭐 우리가 다 키우고 있어서 포토시나. 얘도 진짜 얼굴이 너부대대 넓죽넓죽 해갖고 너무 예뻐.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여워. 맞아. 동글동글. 이건 금줄 금기도 있어. 여기. 아, 그래요? 응, 그래요? 참 그런 거 잘 봐. 어, 깜깜이도 잘 비어. 언니야, 언니 푸시켓 했나? 푸시켓 못 했다. 이거 안 해, 언니는? 어? 나 이거 너무 좋다. 언니 진짜 내가 요번에 보고 진짜 어. 사자니까 진짜 요거 진짜 너무 잘 갖고 오신 것 같아. 옹슈슈도 얼굴 엄청 크다. 어, 얘도 엄청 많아. 애기들이 그냥 튼실하네. 나는 올해 여름에 언니야, 요 종류 있잖아. 이 교배종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나는 괜찮았거든? 어, 나도 큰 탈 없어. 롱기시마. 롱기시마 교배종인데. 나는 괜찮았었는데 좀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맞아. 계시더라고요. 이쪽이 좀 많더라고 여름에. 네. 아우, 초연 너무 예쁘다. 그니까. 이렇게 동글동글 예쁜 거야. 그니까. 너무 예뻐. 이 초연이. 큰일 났어. 어, 근데 초연이 언제 언니 꽃처럼 목대 나오냐? 얘 언제 키워서 목대 봐? 4년이. 4년? 어, 키워. 환갑 전엔 목대 나올 거야. 아, 그래? 어, 알았어, 언니야. 어. 아, 예쁘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 그, 이거, 언니 이거 했어? 했지? 나 이거 합식했잖아, 자기야. 이거? 그래. 언니가 나한테 물어봤었는데. 이거 그래, 어때? 이거 이러면서. 어, 엄청 예쁘다 해서. 엄청 예뻐. 그래. 그래서 나 합식했잖아. 얘가, 내가, 얘가 어땠었냐면, 어. 우리, 카멜리아 언니 할 때, 카멜리아 어. 할 때쯤에 나도 요거 분갈이를 했는데, 얘도 언니 카멜리아처럼 어. 입장이 까먹까먹해져. 아, 그래? 어, 떼굴떼굴 하면서 까막까막해져. 너무 예쁘잖아. 나 합식했잖아. 아, 이거 언니 샀고 없다. 어. 요거. 어, 나 뭐. 이거 너무 좋아. 몇 개 없는데, 우리, 이거 진짜 4개, 5개밖에 없어가지고, 아예 방송에 아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퀸즈 로즈는 제가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한 네다섯 개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 그 사이에 계속 판매가 돼가지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품절이라고 빨리 올려달라고 먼저 나한테 얘기했어. 근데 이거 되게 예쁠 것 같은데. 되게 언니. 예쁘대. 그야? 응. 아로스. 그 언니는 했어? 난 있어. 진짜? 응. 키워봤어 언니야? 아니 아직 묵진 않았고 네. 나도 키운 지 얼마 안 돼서 네.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고 어 근데 사장님이 어, 인조 여기 프리티 사장님께서 진짜 예쁘다고 하셨어. 정말? 어 이쁘다. 대박이다 언니야. 이번에 언니 이거 봐. 파이노즈 언니 있지? 언니 파이노즈 보고 화 안 났어? 나 이거 보고 되게 화나던데. 어 이거 화나서 잘 안 봤어. 자세히 그러니까. 못 봤어. 그러니까 아니 못해 이거를 25,000원에 팔 수 있지? 그러니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아, 능력자야, 윤주 사장님. 대단하셔, 진짜. 어, 그러면서 사장님은 어. 그러시더라. 야, 내가 농장 가면 나 시집구리 한 거 안 갖고 본다, 이러시더라. 진짜 그랬어, 언니가. 웨비나 공도 많이 나갔네. 그러니까. 그 쌩얼이, 얘는 진짜 한 바구니 터지네, 터져. 그러니까, 쌩얼이 커가지고. 언니, 이거 봐. 그래, 잘생겼잖아. 나 진짜, 나 이거 두 개나 키우는데. 나도 두 개나 있어. 얘 진짜 언니 너무 예쁘지 근데 않아? 근데 너무 예뻐. 그치. 너무 예쁘지. 나 진짜 요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네. 와. 어, 퍼플 샴페인도. 그치. 얘도 예쁘지. 색깔이 진짜. 근데 샴페인도 크게 언니 하나는 키워볼 만한 다육인 것 같아요. 아, 대품으로 키워봤어요? 어, 얘, 이제 얼굴 하나짜리. 그러면 언니 진짜 창 못지않게 멋있어.
그래서 샴페인도 진짜로 큰 거 하나는 켜볼 만한 것 같아. 너무 잘생겼어. 에이, 진짜 잘생겼어. 대박이지. 대박이야. 자, 우리 언니는 벌써 여기 다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서 구경하시는 거고. 와, 진짜 요. 다시 봐도 좋아. 다시 봐도 좋지, 언니. 그러니까 남들이 하라고 하면 이 시간까지 여기 왔다 갔다 이러고 있으면 좋다고 하겠어? 근데 네, 우리는 신나지. 우리 신나. 몸에서 막 신내 나나. 하도 막, 오늘 하루 종일 막, 아, 종종거리면서 다녀가지고. 신내가 나고. 나 진짜 이 초연이 어떡하면 좋아. 너무 좋다. 언니 하나만 골라줘봐. 하나? 어. 그럼 한 두세 겸씩 해. 그러면 윤주 사장님이 소리 지를걸? 왜? 야! 누가 이렇게 밥 많이 하는 거 가져오라 그랬어, 그치, 이렇게. 그치. 그치. 맞아. 그럼 언니 제일 조금. 요즘 일자 수영 안 하지, 자기? 나? 어. 아, 나 그냥 내 스타일로 할 거야. 나 일자 아, 그래? 수영도 괜찮아. 아, 그래? 응. 뭐 어때? 얘가 제일 일자야. 아, 좋아. 일자. 나 일자 할래, 일자. 자기야, 수영은 어때? 나 일자 더 좋아, 일자. 일자가 더 좋아? 응. 일자 좋아. 그래. 대박. 우와. 이거 언니 어떻게 심어? 잘 심으면 되지. 왜 그래? 오. 선수가 왜 그래? 언니야, 저 안쪽이 텅텅 벼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또 우리 윤지 사장님이 연락 또 있지. 막 화를 막 내시겠지. 또 지금 뭐 다냐? 이러면서.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한테 진짜 요거랑 진짜 요거는 정말 정말 진짜로 수량이 정말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자, 이렇게 우리 위초리님과 쇼핑 좀 심플한 쇼핑 했죠. 언니 화분은 안 사요 오늘? 화분 사야지. 화분? 자기 에테리얼 있어요? 나 에테리얼 있어요. 어때요? 예뻐요? 나는 언니 나 얘 솔직히 나 모르겠어. 나 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계속 이 맛 나는 계속 입맛이었어요. 아, 그래? 사장님도 그랬거든? 계속 이런 계속 맛이야? 아니. 파래가지고? 아니, 근데 얘가 물이 든대. 얘도 언니야. 말간 그 고급종이라 그랬거든. 갖고 물이 들긴 든다는데. 언제 오는 거 모르겠어. 나. 그래가지고. 그럼 뭐, 시도해봐야지. 뭐, 환갑전엔 들지 않겠어? 좋아. 또 나왔네. 아주 환갑전에 나오겠지. 우리. 환갑전에. 저거 해도 돼? 뭐? 저거? 크리스피 뷰티? 언니 저거, 언니 저거 살 거야? 저거, 와, 언니, 자, 어떻게? 내가 잡아줄게. 요거. 예, 어떡해. 이제 대박. 멋지다, 언니. 다육이 좀 키웠다 하는 매니아라면 이런 거 하나는 키우고 계셔야지. 아우, 언니 이거 입꼬지도 잘 된다. 아, 진짜? 알았어, 기대해 봐봐. 내가 알았어.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게. 언니 나 새끼 좀 쳐가지고 좀 나눠줘 봐. 알겠어. 기대 좀 해줘. 자, 야, 언니 드디어 크리스티 뷰티를 키우시. 나 저기 그 뭐야, 내가 가까이 계시는 분 중에서 러블리 언니 하나밖에 한 분밖에 저거 안 키워. 아, 그래? 어때? 이뻐. 언니 입꼬지가 잘 된다니까? 아, 그래. 그냥 무난한 애기야. 얼굴은 엄청 까탈스러운 그렇지?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야, 언니. 괜찮아. 나는 사실 나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 나 걔... 언니 피렌체 같이 예쁠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아. 그치. 근데 형광빛은 안 돌 것 같고 피렌체는 약간 형광빛 맞아. 요거 사비아나 쪽은 그 형광빛보다는 약간 보랏빛. 아, 보랏빛. 보랏빛과 그 다음에 핑크가 이렇게 섞여 있는 라인이 나올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군생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 나 이거 키우고 싶은 게 네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다음에 해야겠다. 언니까지 왜 양보를 하고 그래? 왜 양보를 하고 내가 그래? 내가 자리가 없어. 아, 그래. 자리가 없어. 아, 진짜 이번에 메비나도 군생 너무 잘 들어왔어. 너무 예뻐. 진짜 요거 진짜 대박 예쁘잖아. 그거 예뻐요. 그거 예뻐. 진짜 잘 들어왔어. 이것도. 나 요거는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사장님이 야, 이거 초록 맛이라서 사람들이 이거 뭐 어떻게 예뻐지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근데 나는 얘기 왠지 얘가 핑크니모처럼 예뻐질 것 같거든. 아, 핑크니모. 나 핑크니모 물든 거 봤는데 언니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 사장님이 이쁘다고 했었는데 진짜 이쁘더라. 핑클로비도 엄청 떼글떼글 귀엽지. 맞아. 이 정도 수영 밥이면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예쁘다. 예뻐. 아, 이제 가자 사장님한테. 이제 가서 좀 잡아보자. 그럼 또 언니가 야, 넌 이걸 갖고 왔냐? 막 또 이러시는 거 아니야? 얼굴 조그만 걸로 바꿔. 그렇지. 그리고 야, 너 이게 일자 수영이냐? 막 이러면서. 그치 언니야?